봄에 들어서니 나날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엔 공기가 탁한데요.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질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짙어지는 봄 기온에 기온은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아침 기온 7.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따스한 햇살에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지만 현재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더라도 낮 동안 먼지가 쌓이면서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안과 인접한 지역은 어제보다 더 온화하지만 내륙은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합천과 진주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이 15도, 양산 16도, 합천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금요일인 모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은 갈수록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